맡고 있는 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시스의 보컬을 맡고 있는 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시스의 피지컬을 담당하고 있는 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시스 카리스마 래퍼 지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은 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시스에서 랩과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도키입니다. 태기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럼 태영씨부터. 네, 저는 저희 노래 중에서 저는 Like a Flower를 가장 좋아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나요. 네, 그럼요. 정말. 네. 저는 여러분들과 모두가 함께 신날 수 있는 저희 이번 앨범의 드리머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번 절망의 미니 앨범 수록곡에 카페인이라는 보컬 3명이서 부르는 발라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진짜 정말 다른데요. 저는 이번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어느 별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희 씨는요? 네, 저는 저희를 데뷔시켜준 제발이라는 노래. 네, 저는 이번 미니 앨범의 수록곡 카페인이라는 노래를 신곡도 신곡이지만 저희가 지금 투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투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일정에 컴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밀입니다. 빠르시네요. 네, 저는 개인적인가요? 저는 저희 블랙시스가 꼭 잘 돼서 도쿄돔을 채우는 게 저의 소망이자 희망이자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지금 이걸 2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럴 거예요, 진짜. 다른 분. 저희 뭐 말해요? 저희 노래로 음악 차트 1위하기 대단. 도쿄돔 무조건 갈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사실 저희 노래가 지금 길거리에 많이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막 화장품 가게에서 저희 노래 나오는 게 저는 일단 제 목표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노래다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대중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는 영의 리치를 이루는 목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제일 멋있어요. 저는 마마 콘서트에서 공연을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잘 돼서 저희 블랙시스와 블랙펄과 함께 공파할 꿈을 가고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었죠. 러시아가 최초로 축구 8강까지 갔었나요? 맞아요. 8강인가? 그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멋있었죠. 4강까지 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정말 잘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4강까지 저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상상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되게 러시아 경기도 많이 보면서 러시아 응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러시아는 되게 춥다고 들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추운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국이 더 춥나요? No. 아, 한국이 더 춥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한국이 스파시마 그게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경하고 남겨봐서 누가 보셨어요? 쓴다 보이지? 사실 오기 전에 한 숙성으로 유해라고 그래도 어려워. 스파시마 선생님 끝나준다면 다 가보고 싶어요. 네. 저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막 러시아 한강 말고 열차 가야 된다고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서 약간 러시아에 있는 블랙펄 팬 여러분들 저희가 또 러시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 러시아에 있는 블랙펄들에게 저희 블랙시가 직접 가서 공연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추억도 남기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